자, 제목 추론도 사실 앞에서 봤던 유닛 1, 2랑 같은 맥락이야. 그치? 결국은 요지와 글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제목이니까 그거를 파악하면 돼. 그리고 주제라든지 제목, 요지를 찾는 문제에서는 쌤이 늘 얘기했던 게 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구들이 있어. 아, 물론 모습은 좀 달리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걸 지칭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어구 같은 거. 오, 이게 키워드네? 핵심 어구네? 하는 거를 찾아서 너희가 줄을 칠수 있어야 돼. 아니면은 아예 문장 자체가 글쓴이의 주장하는 바를 진짜 그대로 담고 있는 주제문 같은 게 있기도 하지. 그런 문장 찾으면은 문장을 쫙 너희가 줄을 꺼야지. 그지? 그리고 보기에서 보면, 아, 위에서 되게 언급됐던 그 단어를 보기에 실제로, 그러니까 영어로 된 보기다 보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넣어놓은 보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함정의 가능성 높아. 아, 위에서 많이 봤던 단어인데 여기 또 있네. 그게 오답일, 오히려 오답일 가능성이 좀 높대.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갈게. 자, 이거는 실제로도 기출 문제 한번 보자. Individual authors, 이거 개인 작가들이네. 그리고 photographer, 이거 뭐 사진 작가 이런 사람들이잖아. 자, 이 사람들은 have rights,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다. 명사로 쓰이는 right 권리지요, 그렇지? 자, 권리를 갖고 있는데, to their intellectual property. 그러니까 뭐에 대한 권리, 요거 전치사 to야. 그들의, 이거는 지적 재산이라는 뜻이야. property, 재산이죠. 그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지적 재산권 들어봤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작가라든지 뭐 사진 작가 이런 사람들은 지적 재산권 갖고 있어. 근데 during, 얼마 동안? 그들의 lifetimes, 평생 동안. 일단 글의 소재는 뭐였다? 지적 재산권 이야기를 하는 글인가 보다. 요거 파악됐지, 그지? 자, 그리고 또 그들의 heirs. H는 묵음이라 소리 안 나요. 상속인이라는 뜻이다. heir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족이나 자식들 있잖아, 후손들. 그들의 상속인도 그 권리를 가져. 얼마 동안? 70년 동안 가져요. 언제요? 그 창작자의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뭐 마이클 잭슨 유명한 가수 노래 엄청 많고 그러면 뭐 저작권료 되게 많이 들어오겠지. 근데 죽었잖아,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족이 그 사람 죽고 나서도 70년 가는 그 권리를 가져. 그래서 저작권료를 계속 받아먹어. So, 그래서 그 어떤 publication, 그러니까 출판물 뭐 이런 거겠지? 뭐 발간된 거, 출판물. 요게 주어네. 근데 less than 125년, 그러니까 125년이 안된그 어떤 출판물이든지 간에 이게 주어니까 동사는 has 썼다. 단수니까, 그지? Has to be checked. 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For, 뭐에 대한 확인? 지금 그것의 판권 상태가 어떤지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을, 이 음악을, 이 사진을 내 멋대로 막 발췌해서 쓰고 내막 간판으로 걸고 이거 안 돼. 확인해 봐야 돼. 이제 저작권으로부터 완전히 풀렸는지,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70년 동안 이 사람들 후손들이 받아먹고 그게 다 끝났는지 그런 거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네. 첫 번째 문장 이제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문장 가보자. Duration은 어떤 기간, 그러니까 지속 기간을 말하는 거다. 그 copyright protection에, 그러니까 판권 이제. 판권, 요거는 보호죠. 판권 보호의 그런 지속 기간이 주어네. 그러니까 has 썼지. 그 지속 기간은 has increased. 증가했다, 늘어났다 그런다. 그것도 steadily 꾸준히 늘어났어. Over the years. 그러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옛날보다는 이 판권 보호하는 기간 자체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It's the life plus 70 years. 그러니까 원래 그 생애 플러스 70년, 그지? 생애 더하기 70년이라는 요런 기준, 요런 스탠다드가 was set. 정해졌어요. By, 뭐에 의해서? 얘들아, act가 어떤 법률안이라는 뜻이 있어. 뭐 행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다 대문자로 썼어. 어떤 법률안의 이름이라서, 법안의 이름이라서. 뭐 판권 기간 연장법, 이 정도 되겠다, 그지? 판권기간연장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1998년에 생긴 법인가 봐. 그거에 의해서 생애 플러스 70년이라는 스탠다드가 세팅이 되었어요. 정해졌어요. 그리고 너희는 요 콤마와 위치가 보일 거야. 그치? 앞 문장 완벽하게 끝났고 콤마 한개 떨렁 찍었기 때문에 it, 그런데 그것은 it 안 썼어. which. 그러니까 and가 있었더라면 and it과 같은 거겠지. 아, 그리고 그것은 increase 했지요. 늘렸대. 증가시켰지. 뭘?
그 50년 리미트를 50년이라는 기한 뒤에 있는 그럼 established는 PP인 거 알겠지요? 설정된 이 말이지. 자, 뭐에 의해 설정된? 1976년에 어떤 카피라이트 법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 76년에 그런 판권법에 의해서 설정된 그 기간, 그 50년이라는 기간을 더 늘리게 된 거지. 그치? 평생 플러스 또 70년이니까 길게는 뭐 100몇 년까지로 늘어나게 된 거잖아. 옛날에는 50년짜리 기한이었나 봐.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그 어떤 판권에 대한 이야기, 그거 법률로 정해진 판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 늘어났고요. 자, supporters, 그러니까 지지자들 했는데 무엇에 대한 지지자? 그러한 법률에 대한 지지자들이 지금 조언해. 그런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like 좋아해, to defend, 옹호하는 걸 좋아하지. These increases, 이러한 decrease 명사로 쓰였네,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증가, 연장, 그래서 기한이 늘어난 거. 옛날에는 딸랑 50년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몇 년으로 늘어난 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한이 늘어난 거, 그거를 이 법률 지지하는 사람들은 옹호하길 좋아해. With tales of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는데 어떤 이야기요? Starving writers.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굶주린 뭐 후손들, 빈곤한, impoverished, 요거는 빈곤한 이 말이거든. Starving은 굶주리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봤잖아. 옛날에 살아있을 때는 빈센트 반 고흐가 엄청 뭐 가난하게 살았고 돈도 못 벌었고 들어봤지.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굶주리는 작가들과 또 그들의 빈곤한 어떤 후손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유, 그러니 잘 됐네, 잘 됐네. 기한이 늘어났으니까 좋네. 라고 옹호를 해. 하지만, in reality,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라는 이제 실제 상황이 나온다. 자,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 얘들아, beneficial 하면은 우리가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이로운이잖아. 요거는 beneficiary 하면은 요거는 혜택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혜자, 그치? 혜택을 받는 사람들. 하지만 수혜자들은 be likely to. 뭐인 경향이 있다. 뭐일 가능성이 있다지. 근데 more 붙었으니까 이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지. 뭐일 가능성이 있다. 수혜자는 to be니까 뭐뭐 진짜로 일 가능성이 있네. be가 이다니까요. 이건 누구지? 얘네들이 수혜자라는데? 그러니까 직접 작가나 작가의 가족이 아니라 다국적이래. 다국적 출판 회사들. 그래. 그러니까 엄청 크게 이런 것들을 뭐 책이든 뭐 작품 뭐 음반이든 이런 걸 발매하고 하는 그런 회사들. 걔네들이 사실은 더 수혜자가 되더라.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네. 자, and no to 해라. 이거 명령문이다. 그지? 대절에 좀 주목을 하시오. 이런다. 주목하라 그러니까 대충 보죠. The copyright law가 serve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판권 법률 이게 serve를 하는데 dual purpose. dual은 이중이잖아, 얘들아. 두 개가 dual 이제. purpose는 목적. 그러니까 이중의 목적을 serve 한다. 뭐 가진다. 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라. 자. in addition만 하면 게다가 근데 in addition to 뭐더라? 물론 besides라고 쓸 수도 있고 in addition 뒤에 to가 있다는 건 이거는 전치사 to야. 뭐에 덧붙여서라는 뜻이니까 뭐 이외에도라는 뜻이야. 땡땡 이외에도. 근데 여기서의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뭘 썼냐? 역시 동명사로 protecting 썼네. 이거 전치사 한 단어로는 besides 해도 돼. 얘도 전치사로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땡땡 이외에도 뭐 이외에도 Protecting은 보호하는 거잖아. 그 권리, 그러니까 authors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 이외에도 그랬는데 잠깐만, so as to 하는 건데 뭐더라 이거? In order to라고도 하잖아. 뭐니? 그냥 to라고도 하잖아. 뭐뭐 하기 위해,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 하기 위해서 이거 장려하는 거지. 북돋아 주는 거야. 뭘 장려해요? 출판을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워크의 어떤 작품, 그지? 새로운 창의적 작품의 어떤 출판, 출간 이런 거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런 author들의 라이트 보호 물론 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서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첫 아까 이중의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첫 번째 목적이 이건가 봐. 그치? 일단 이게 보호가 돼야지. 이런 거를 장려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copyright는 판권은 또한 be supposed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좀 알아둘까? 땡땡 하기로 되어 있어요. 땡땡 해야 돼요. 이런 뜻이야. be supposed to. 자, 그리고 판권은 또뭐 해야 돼요? place. 두어야 합니다. 뭘? reasonable time limit. reasonable은 합리적인, 적당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네, 적당한 가격 이런 표현할 때도 reasonable 쓰되 이성적인 이런 뜻도 있어. 합리적인. 자, 그래서 좀 적당한 time limit을 둬야 돼요. 시간 제한을 좀 둬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에? On those rights. 그러한 권리는 판권 말하는 거지. 지적재산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좀 나름 합당한 타임 리밋은 좀 있어야 된대. 시간 제한이 좀 있어야 된대. 천년, 만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so that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목적이잖아. 뭐뭐 하기 위해라는 so that절. Outdated work가 얘들아 목적의 so that절에는 can 아니면 may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may 지금 들어갔다. Outdated work는 어떤 작품일까? 좀 철진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뜻이야. Outdated.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작품들이 maybe incorporated 좀 편입되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이야. Into 어디로? New creative efforts.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런 노력들에.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좀 합리적인 시간 제한도 또한 두어야 합니다. 얘들아, 두 가지 이야기 들었냐? 첫 번째, 일단은 이런 판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 권리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나 그럼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겠어. 이러고 작품 활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워크를 격려한다라는 차원에서 판권 중요는 해. 근데 또한 뭐도 필요하다? 약간의 시간 리밋은 제한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 그냥 뻥 대박 터트려 놓고 나는 이걸로 우리 집안은 뭐 대대손손 수백 년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떵떵거리고 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새로운 작품이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 나오겠냐? 안 나오지. 그냥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님이 내놨던 희곡 그거 히트쳐서 우리는 계속 그거 받아 먹으면 돼.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새로운 작품 활동을 안할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둬야 됩니다. 그러잖아. 자, 마무리다.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 extend 된 copyright protection 꾸며주는지 알겠지, 그지? 연장된, 늘어난 그런 판권 보호는 frustrate, 안 좋은 거잖아. 좌절시킨다. 지금 분명히 이걸 판권이 늘어나서 기간이 연장됐어.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 그 연장됐으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어머 잘 됐다. 배고픈 작가 이제 없겠네. 가난하게 빈곤하게 사는 후손들 구제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옹호를 해. 근데 뒤에 내용 보니까 어떠냐? 근데 적절한 좀 타임 리밋도 있어야 된다. 요렇게 이야기가 가잖아. 그래서 만약에 연장된 이런 copyright protection 이거는 좌절시킵니다. 뭘?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노력들을요. such as 마치 뭐 같은 거 예를 들어 including 뭐를 포함시키는 것 같은 거요. 뭘 포함시켜? poetry 뭐더라? 이 뭐니? 시잖아, 시. 그리고 song lyrics 노래 가사 같은 거. 근데 on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시라든지 그런 거본적 있지? 그런 데서 활동하는 그런 시인들도 아예 따로 있을 정도잖아.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시나 노래 가사 이런 것도 우리 여기에다가 좀 판권에 포함시키죠.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노력들, 그런 창의적인 어떤 변화들, 그런 거를 좌절시킬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연장된 길어진 카피라이트 프로텍션이.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 찾아볼까? 몇 번일까? 5번이지. 그러니까 의문문이야, 그치? 연장된 카피라이트가 정말로 강화하는 걸까요? 보호와 창의, 뭐 어떤 창조 활동을, 그러니까 창작자를 보호하고 또 창작 활동을 또뭐 격려시켜주고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연장된 카피라이트가 정말로 그렇게 할까요? 약간 좀 의문을 가지는 요런 제목 적절하겠네. 5번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또 계속해서 제목을 찾아봅시다. 그다음 거. 기프티드는 형용사로 무슨 뜻이냐? 재능 있는이야. 그러니까 모든 재능 있는 사람 그랬는데 갑자기 위 우리가 나오면 너희는 관로를 쳐야겠지요. 요까지. 왜? 그 뒤에는 동사가 나오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능 있는 사람이 주어야
알다시피 every는 단수라서 person 단수형 썼고, 그러니까 동사도 enjoys 단수형 썼다. 우리가 아는 모든 재능 있는 사람은 enjoy the benefit. benefit을 누린대, 혜택을 누린대. 어떤 혜택이요? 땡땡이라는 혜택이다. 동격의 of를 쓸 때는 of 뒤에 보통 이렇게 동명사를 써서 이 ing라는 생각, ing라는 benefit, 뭐 ing라는 아이디어, 뭐 이렇게 써. 그러니까 being intelligent니까 이건 뭐냐? 똑똑하다라는 것이 말이잖아. being intelligent. 그러니까 똑똑한 것의 그런 장점, 혜택, 이거 누려. 우리가 아는 모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 글은 뭐, 재능 있는 사람,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재능 있는 사람은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한번 볼게. 자, they like being able to. 그들은 좋아해. being able to면은 할수 있다라는 can, 그거를 지금 동명사 써서 할수 있는 걸 좋아한대. 뭐할수 있는 걸? grasp. 이거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 이해할 수 있는 걸 좋아한대. 뭘? 어려운 컨셉을. 컨셉이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제도 막 일부러 어려운 심화 문제 풀기를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문제적 남잔가 막 이런 데 나오는 문제 보고 막 재밌어하고. 자, 그래서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the constant flow of ideas 좋아하고요. 얘들아, 요거는 너희가 크게 요렇게 볼수 있어야 돼.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지금 being이라는 동명사 썼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 이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the ability 그리고 이 ability 능력 이세 가지를 좋아합니다야. 그러니까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얘가 목적어 1번 constant flow 얘가 목적어 2번 그리고 and the ability 얘가 목적어 3번 이세 가지를 좋아합니다야. 됐어? 자, 첫 번째 건 이해했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이해해냈어, 해냈어. 이거 좋아하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 이랬거든.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 Come so fast. 너무 빠르고 furious한 상태가 되는 생각이래. furious 원래 막 사나운 맹렬한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나 빠르고 정신없이 확 몰아치는 맹렬한. 그래가지고 they think their brain is dancing 마치 그들의 뇌가 뭐하고 있다라고 나의 뇌가 막 지금 춤을 추고 있네라고 그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식의 끊임없는 아이디어의 흐름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거 좋아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능력 좋아한다 그랬는데 뭐 하는 능력? discern 하는 능력 그리고 파악하다 이런 뜻이지 대절을 파악하는 능력 대절은 뭔지 한번 볼까? Virtually everything in life. 실제로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contain.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는 거야. 뭘? 너희 뉘앙스 들어봤지? 이런 뉘앙스, 뉘앙스. 이게 영어로 이렇게 생겼어. 뉘앙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뚜렷하게 아예 A와 B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뉘앙스라고 안 해.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뉘앙스라 그런다. 그런 미묘한 차이. 그리고 또 gray areas. 너희도 뭐 회색지대 이런 말 들어봤지? 회색은 뭐야? 하야만 하고 까마면 까맣지 회색 이건 뭔데?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게 이 그레이야.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 그리고 또 multiple points of view 이건 또 뭘까?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 됐어? 이 어차피 삶의 모든 것은 다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선명하게 그냥 A는 B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지만 저런 측면도 있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대. 좀 골치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참고로 어떤 사람들이겠어? 재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글의 지금 소재는 뭐야? gifted person, gifted people의 이야기인 거 알겠지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대. yet 나오는데. 얘들아, yet은 뭐냐? 연결어로 쓰인 yet은? However 이잖아. 이야기 좀 이제 반전 있나 봐. 그러나, 하지만, 지금까지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좋네. 자신이 똑똑한 것에 혜택 누리고, 이런 어려운 거 하기를 좋아하고 이랬는데, 하지만 몇몇 gifted teens는, 그러니까 일부 재능 있는 그런 10대들은, 얘가 죽었다, 그지? 10대들은 뭐 한다? 요거는 동사로 발끈하는 거야. 어디에 발끈하는데? At the label. 라벨이 뭐냐? 이름표, 꼬리표, 딱지, 그거잖아. 그치? 상표 같은 거, 라벨 하잖아. 근데 그 라벨에 좀 발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라벨은 뭘까?
그 꼬리표는 어떤 꼬리표? 너는 재능 있는 아이구나 하는 그 꼬리표 말하는 거야. 너 기프티드 틴즈구나 하는 바로 그 꼬리표. 거기에 좀 발끈한데. 자, for some gifted teens, 몇몇 그런 재능 있는 10대들에게는 the worst thing, 제일 최악의 것이, 근데 about the label, 그 꼬리표에 대해서 제일 최악의 것이 바로 이거다. 뭐다? 얘들아, inner과 external 서로 반대말이지. inner는 뭐냐? 내면에. external 하는 거는 외부의. 서로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pressure, 그리고 외부적인 pressure, 그들이 느끼는. 근데 언제 느끼는? There seems to be only two levels. There 뒤에 비동사는 뭐가 있다는데 seem to가 들어가서 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겠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직 두 개의 레벨만이. 퍼포먼스에는 오직 두 개의 레벨만 있어. 즉두 개가 뭐다? Perfection 아니면 failure. 완벽 아니면 실패. 100점 아니면 그냥 탈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치 그두 가지의 레벨만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내면적 혹은 외부적인 어떤 압박감. 그게 바로 얘네들이 느끼는 아, 그 꼬리표에 대한 가장 최악의 것, 제일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한테 그런 꼬리표가 붙었으니까 얘는 수학 천재야. 이런 꼬리표 붙으면 어때? 막 어려운 대학교 수학 문제를 내도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한 개라도 틀리면 에이, 실패네. 안 되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얘네들한테는 가장 안 좋은 점이다. For others, some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몇몇 gifted people, 그러니까 몇몇이라는 some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others, 그럼 다른 애들은, 다른 몇몇 그런 10대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했는데 그게 뭘까요? 가주어 이런 거 아닌데. 위에서 실제로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색깔이 많이 비슷하노. 뭐냐 하면은 이거요. The worst thing about the label. 그러니까 그 꼬리표에 대한 제일 안 좋은 점. 그러니까 몇몇 썸에게는 그 최악의 것이 바로 요런 압박감이고 또 다른 몇몇 아이들에게는 그 최악의 것이 바로 요거다 이거지. 뭐다? Absence는 부재, 없음이잖아. 무엇의 부재? Clarity. 이게 뭐지? 명확함. 그지?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 명확성의 부재. 그 꼬리표가 provide 하는, 제공하는. 그 꼬리표가 제공하는 명확성의 부재. 그거인데요. 콤마 찍고 위치. 아, 그런데 그것은,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것은 goes back to,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The lack. 무엇에, 이것도 결여. absence랑 똑같은 거잖아. 부족, 없음이야. 무엇에 결여? consensus라는 단어 좀 알아둘게. 요거 합의, 협의야. 우리도 그냥 평소에도 이거 많이 쓰는 단어거든. 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랑 너 쪽이랑 뭐 컨센서스가 없었잖아. 이렇게 쓴다고 실제로. 자, 근데 무엇에 관한 협의인데 이거? What the term gifted가 really means 하는지 요거에 관한 협의. 그러니까 그 용어 gifted라는 이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의미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의 정의가 뭔지 이거에 대한 합의도 없다라는 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가 그러면 gifted인데? 이런 문제인 거지. 나이 정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면 정말 수학에 기프티드한 아인가? 이 정도면 기프티드 아닌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사실 없잖아. 이런 문제까지도. 그래서 이제 명확성의 부재라고 한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기프티드는 어느 정도인데? 자, and 그리고 to quite a few. 그리고 꽤 소수에게 이랬어. 그러니까 some에게는 저렇고요, 또 others에게는 저렇고요, 그리고 꽤 여러 아이들, 그러니까 꽤 상당수에게는 그 라벨이, 그 꼬리표가 feels 느껴진다는 거야. 어떻게 느껴져? elitist라는 거, 너희들 엘리트 들어봤지? 똑똑한 사람 보고 막 엘리트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그런 엘리트적인 사람도 되고 이거 엘리트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돼. 그러니까 되게 그 라벨이 엘리트적인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콤마 찍었으면 너희는 이 콤마랑 여기는 ing랑 동그라미를 또 치겠지 뭐다 분사구문이라는 거지. 아 그리고 imply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imply는 뭔데? 의미하다, 함의하다거든. 말이 좀 어렵지. 그 속에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 이 말이야. 의미하다로 하면 돼. 아 그거 대절의 내용 의미합니다 이러면 돼.
그거 어떤 내용 의미하는데요? People, 사람들, 근데 without the label. 그런 꼬리표 없는 사람들은 are 무엇이다? less than. 뭐보다는 좀 못하네. 뭐 이하네. 이런 뜻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또 ungifted 하네. 그럼 재능 없는 사람이네.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잖아.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야? gifted 한 사람 참 좋겠네가 아니었어, 그지? gifted person. 물론 이점 있어. 이런 재능도 있고. 근데 그 꼬리표에는 좀 문제가 있네. 여러 가지 문제. 첫 번째로는, 너무 압박감으로 다가와.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로는, 약간 명확하지가 않잖아. 누구한테 이 꼬리표 붙이고 누구한테 안 붙이고 하냐. 또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야, 그럼 만약에 이 꼬리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면 평균 이하이거나, 걔는 ungifted한 person이 돼버리잖아. 이런 이야기 1, 2, 3번을 하고 이야기가 끝났어. 그러니까.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지. 그렇지. gifted라는 그 꼬리표, 그것은 과연 blessing일까? 혹은 burden일까? blessing은 뭔데? 축복이고, burden은 부담이야, 짐이야. 그래,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 부담일까? 이게 가장 잘 이야기를 담고 있네. 그 다음에는 내용이 좀 쉬워, 얘들아. 편안하게 보면 돼. 화장실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잠시.